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쉑터 재팬 리뷰입니다. 쉑터 재팬의 MV 모델과 SD 모델이 딜러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새로운 사양으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근데 확실히 MV 모델이랑 SD 모델 기존에 워낙 많은 관심을 받았던 모델이라 그런지 이 딜러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시선이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양으로 들어온 걸 보고 와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찾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이 모델까지 시선이 오는 게 되게 더뎠던 것 같아요. 그만큼 MV나 SD 모델이 기존에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네, 그럼 기존의 MV3와 지금 이 딜러 익스클루시브라고 말하는 모델이 어떻게 다른가? MV324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V 모델은 24프렛이고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딜러 익스클루시브로 돌아온 모델은 22프렛이고요 그리고 브릿지가 트레몰로 브릿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기존 MV3 24프렛 모델이 포페로 지판과 메이플 지판이었다면 MV3 22 모델은 로즈우드 지판과 메이플 지판입니다. 네, 그러면 기타의 사양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V3 22 딜러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곧도 락킹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넥으로 지판 옵션은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메이플 지판 옵션으로 나뉩니다. 재차 강조드렸던 대로 22프렛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 조인트 부분은 쉑터 재팬의 고유한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울트라 액세스 4볼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고토의 510T-FE1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새들은 블록형 새들이고요. 컨트롤부는 원볼륨, 원톤, 미니 스위치 그리고 5웨이 픽업 셀렉터인데요. 톤 노브는 다들 아시다시피 푸시 상태에서는 하이 컷으로 작동하고요. 이걸 풀로 해서 돌리게 되면 로우 컷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미니 스위치는 코일 탭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픽업은 험싱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험버커는 역시 쉑터 슈퍼락 J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며 그리고 미들 싱글 픽업은 쉑터 몬스터톤 J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MV3 모델과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쉑터 재팬 MV3를 시연해 주실 분은 기타리스트 조창현 님입니다. MV3의 사운드 샘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창현님의 시연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에서 어떤 캐릭터의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우선 이 MV3 22 딜러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대한 사운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MV3 24가 확실하게 모던 기타의 정체성이 많이 느껴졌다면 MV3 22 모델은 더욱 클래식하고 친숙한 밸런스의 사운드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딜러 익스클루시브 옵션으로 된 22프렛 그리고 트레몰로 브릿지 이 모델에서 더 좋은 밸런스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MV3 24가 가진 모던적인 스펙에서 오는 밸런스랑 이 딜러 익스클루시브에서 느낄 수 있는 밸런스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딜러 익스클루시브의 어떤 사운드 밸런스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쉑터 재팬 24프렛 모델을 연주했을 때는 아 확실히 나는 24프렛 기타는 내 취향이 아니구나, 아 쉑터 재팬은 이런 깔끔하고 정갈한 맛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22프렛에 트레몰로 옵션이 장착된 모델을 경험해보니까 오? 왜 이렇게 좋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픽업의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쉑터 재팬의 몬스터 톤 슈퍼락 픽업은 풀레인지 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역대에 대한 정보가 꽉 차 있고 이 기타 픽업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음역대를 거의 끝까지 다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저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로스 없이 끝까지 플랫하게 다 채워둔 상태로 미들이 살짝 도드라진 느낌이에요. 그 상태에서 밀고 나오는 힘이 좋으니까 굉장히 사운드가 파워풀하면서 아 이거 어디에도 써도 좋겠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픽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테스팅을 했는데요. 뭐냐면 옛날에 경철님이랑 리뷰를 할 때 경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픽가드에 장착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픽업의 사운드랑 바디에 직 마운트 된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실제로 제가 SD4 로즈우드 모델과 MV3 22 로즈우드 모델 똑같이 가져와서 브릿지 픽업 포지션에서 테스트를 거쳤어요. 결과적인 사운드 밸런스가 조금 달라요. SD4는 확실하게 센터에서 톤의 밸런스를 잡고 있다면 MV3는 조금 더 깊은 저역대에서 중심점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의 기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코일 스플릿 스위치랑 이 푸시풀 톤 노브가 정말 유용해요. 이 쉑터 재팬에 장착된 이 픽업들이 플랫하면서 힘이 좋고 그리고 음역대에 대한 정보가 꽉 차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코일 스플릿으로 이 픽업의 힘을 빼거나 혹은 싱글 픽업의 톤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역대가 과한데 라고 했을 때 뽑아서 돌려서 저역대를 컷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혹은 고역대를 컷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유용해요. 와 이거 진짜 작업용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극한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펙터를 진짜 잘 받아요. 오버드라이브면 오버드라이브 빡센 게인까지도 정말 잘 받고 근데 보통 게인을 먹였을 때 소리가 뒤로 빠지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확실하게 게인을 다 받으면서 앞으로 쭉쭉 뻗고 나오는 힘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소리가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듈이랑 공간계에 대한 이펙터도 정말 잘 받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제 톤 메이킹, 톤 쉐이핑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전천으로 부족함 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기타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이거는 메이킹 머니 기타예요. 내가 세션맨이다.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 여러 장르를 아우르면서 이제 이걸로 돈을 번다. 혹은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기타 키드인데 아직 내 장르를 정립 못했고 이런저런 장르를 막 건들고 있는 단계다라면 정말 좋은 선택지겠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여튼 이 기타는 컨트리, 젠트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SD4도 그렇고 MV3 22도 그렇고 쉑터 재팬을 정말 새롭게 보게 된 모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24프렛 기타라던가 험험 기타, 스테인리스 프렛 이러한 옵션의 기타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항상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를 써왔고 또 클래식한 스타일의 기타를 보수해왔고 그런 저의 입장에서도 SD4 그리고 MV3 22는 정말 좋다고 느낄 만큼 와닿는 기타였다. 그리고
기존의 MV3 24프렛 모델이나 SD2 24프렛 모델에 좋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도 똑같이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이라서 딜러 익스클루시브라는 이 옵션이 채택된 모델에 아직 시선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프렛 플로이드 로즈가 모두를 위한 스펙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그거를 불호의 영역으로 가져다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혹시 그렇게 해서 기존의 섹터 재팬의 SD나 MV를 시야 밖에 두셨던 분이라면 22프렛 트레블로 브릿지로 특수된 섹터 재팬 딜러 익스클루시브 모델들은 확실하게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섹터 재팬 MV3 22입니다. 24, 22.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22 모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